네 박자 종목 시간입니다. 금요일 함께하는 점자는 이분 소개할게요. 에이콘스타의 신준섭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네 박자 종목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종목이라 물론 제가 모르는 거겠지만 너무나 궁금해요. 열어보겠습니다. 아, 초등영어 사업 성장성 확대 정상 JLS. 초등영어.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적이 너무 오래라. 이런 게 좀 이제 거리가 멀어진 느낌이기도 한데, 이게 뭐 하는 기업이에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교육 쪽 사업으로 이제 많이 컸죠.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이제 동네 학원? 이렇게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동네 학원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안 되겠죠. 동사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업력이 한 33년 됐고요. 일단, 물론 이제 앵커님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투자를 좀 오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주로도 상당히 유명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교육주를 오늘 또 가지고 온 이유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배당 쪽에 좀 포커스를 맞췄고요.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일단 정상 그 JLS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동네에서 또 노란색 버스를 또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 그 정상 어학원 이 아이들을 뭐 네, 태워다 주기도 하고 실제 학원처럼 이제 뭐 유치원처럼 운영도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직접적으로는 말 그대로 이제 학원 매출이 상당수 이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내 대표 이제 어학교육이긴 한데 물론 최근에는 이제 수학교육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단순히 뭐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우리 태블릿 PC라든지 뭐 스마트폰 안에서도 뭐 PC상에서도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온라인 컨텐츠 쪽 매출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해외 쪽 지향, 또 뭐 유학이라든지 조기 유학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일단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일단 우리 시장에서 이제 모멘텀 특히나 제가 이제 금요일 오후에 이제 출연을 하다 보니까 이슈가 많이 부각된 종목들에 우리가 지금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기업다운 기업을 좀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 편인데 특히나 시장 안에서 지금 최근에 뭐 대내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단기적으로 물론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2019년도 이제 배당 투자에다가 또 늘 우리가 마음 졸여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실적이잖아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소리 소문 없이 매출을 꾸준히 내오고 있습니다. 저도 좀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 정상 JLS를 투자를 하면서 항상 봐왔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배당 투자 쪽으로 많이 좀 활용을 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연초에 관심을 가졌던 것보다는 연말에 좀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배당주 하면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단순히 작년에 배당을 높게 줬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투자하자 이런 관심이 아니고요. 단연 올해 실적이랑 이제 그 결부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적이 네. 안 좋을 경우에는 작년만큼 또 배당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배당에 대한 작년 수준만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연초보다는 연말에 봐주는 게 또 팁 중에 하나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상반기 이제 그 실적도 이제 결산 보고가 나왔죠. 이제 잠시 또 실적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제 배당 투자 자체가 작년에도 매년 현금 배당이 430원씩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현재 주가로 좀 계산을 잠깐 해보면 배당 투자 기대 수익 자체가 세전 한 5.8% 정도가 나와요. 상당히 좀 놀라운 수치거든요. 현재 시장 금리 자체만 봤을 때도 2% 채 못 지잖아요. 우리 일반 네. 부분으로 봤을 때. 물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5.8% 작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상한가 그 상한제 자체가 이제 30%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재미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주목할 부분은 항상 연말 정도 올 때마다 큰 손들은 이 부분들을 잘 활용을 했거든요. 자금 자체를 일단 단기적으로 활용을 하면서도 배당 수익도 이제 챙기고 심지어 시세 차이까지도 좀 노리는 그런 전략들이 큰 손들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있고요. 그만큼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그 업력에 대한 노하우가 갖췄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학원. 너무 단순한 부분들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투자자라면 이제 뭐 파생되고 복잡한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 투자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사업 모델을 갖고 그 안에서 이제 매출을 잘 내는 기업들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투자하는 게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 일단 종상제일레스는 우리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꾸준히 이제 매출을 뭐 정체된 게 아니라 늘려 나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 보신다면 투자자라면 단연 지금 우리 2019년 하반기 관심을 네. 가져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가 연간으로 시작할 때요, 연초에 시작할 때만 해도 뭐 5% 배당 수익 뭐 이렇게 생각하면 5%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연말쯤 돼 보면 내 포트에 5% 수익 나는 것 찾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지난해나 올해나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이 배당 수익률 5%만으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뭐 우수한 성적을 내주게 하는 교육과 관련한 쪽이니까 실적도 괜찮겠죠.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정상제 ALS를 길게 이제 안 봤던 이유가 전방산업 자체가 그래도 좀 수요가 점점 인구 수도 줄고 있죠. 우리 상식적으로 봐도 매출 자체가 정체가 되거나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항상 보는데 매번 그 실적을 들춰볼 때마다 실적 자체가 전년도 대비해서 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잠깐 보시면 일단 올해 일단 상반기 결산 같은 경우에 46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작년 상반기보다는 약 한 6% 정도 누적 결산으로 봤을 때는요. 늘어난 수치가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78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30% 증가했다. 벌써 영업이익률이 비즈니스 모델이 20%대에 육박하는 모델을 그 기업들을 찾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실제 코스닥이나 이제 거래소 시장 안에서. 근데 일단 동사는 이 부분들을 일단 갖췄다라는 거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정체가 안 됐다라는 건데 지금 온라인이랑 해외 매출에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수치입니다. 지금 잠깐 언급했지만 온라인 콘텐츠에서도 지금 매출이 늘고 있고요. 전체 매출에서 참고로 학원 사업 쪽에서 오프라인 강의 쪽이 6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온라인 콘텐츠는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매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닥 이제 뭐 큰 비중을 차지 안 하고 있습니다. 약 한 3%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유통 부분, 이제 교재 판매도 하고 있고, 전국 망 쪽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유통 부분이 21%인데, 유통도 일단 국내 쪽 매출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 매출이 좀 잡히고 있어요. 잘 보시면. 동사가 지금 지분 100%씩 갖고 있는 JLS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애틀의 현지법인이거든요. 근데 조기 유학이랑 단기 유학 캠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번 분기 때도 이쪽 그 연결로 잡힌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수치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이제 그 대다수의 교육주들이 지금 해외 지향에 대한 사업들을 지금 펼쳐가고 있는데 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쪽 동사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현지법인을. 다만 동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매출이 좀 미미하긴 하지만 늘고 있는 수치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단순히 우리가 봤을 때 국내 시장만 봤을 때는 투자에 대한 모멘텀은 없다고 볼 수가 있지만 해외 시장을 지향을 두고 있고 잘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이미 이제 시장 안에서 독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 또 잠깐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이제 안정적인 배당 수익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라면 하반기 때 우리가 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도 뭐 실망시키지 않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선한 눈빛으로 초롱초롱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희 이 종목에 절로 눈이 가긴 하는데 수급은 어때요? 요즘에 수급 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 찾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이 종목 괜찮나요? 네, 항상 수급을 말씀드릴 때는 목소리가 작아져서 저도 근데 뭐 수급이 수익률과 이게 직결이 된다면 저도 뭐 늘 더 작아질 수밖에 없겠지만 네. 늘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수급이 작다 아직은 몰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지금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아직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안에 더 기회가 크다라는 거고요. 일단 연말이 오면 올수록 이제 큰 손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죠. 그럴 경우에는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 자체는 떨어지면서 그리고 단기적인 시세 차이까지 나올 수 있는 그 시점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고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늘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시장 폭락장이었잖아요. 최근에 너무 안 좋았고 지금도 아직 시장 자체가 강하게 올라가지는 갈 만한 지금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없는 지금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시가총액이 한 1200억 정도 되는 이 기업 종목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물량을 크게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기관은 약간은 이제 그 물량을 좀 줄인 모습들이 나오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연말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이제 지분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차트가 아래에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그대로 이제 차트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거래량이 뭐 만 주다, 일평균 거래가 뭐 2만 주다, 3만 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10만 주대가 넘어갈 경우에 좀 노출이 좀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역으로 10만 주 밑으로 우리가 분할적인 매수를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런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까지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 고배당주 시장 하락 대비 시장 많이 시장 하락률 대비 상당히 이제 하반 경직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그림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시장이 빠질 때 좀 체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종목 이 주가가 기업적인 문제가 같이 심화가 돼서 같이 빠지는지 물량이 투매가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오로지 시장 때문에 밀리는지를 봐야 되는데 동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 때문에 잠깐 밀리는 그림 오히려 이전만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주가가 워낙 좋았거든요. 7천 원대 거의 8천 원대까지 한번 진입을 한 흔적이 나오는데 오히려 시장으로 인해서 지금 저가 매수 기회가 나왔고 기대해 볼 수 있는 배당 투자에 대한 수익까지도 더 이제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눌림목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 입평성 자체도 여전히 좀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1차 목표가는 일단 8,200원 정도 네, 이제 목표가를 설정해드린 이유는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배당 투자를 지향하자라기보다는 큰 손들의 수급이 들어올 때 거래가 조금 더 몰릴 때 20, 30% 수익이 나온다면 굳이 배당 투자 받고 뭐 배당락까지 거치는 것보다 개인 투자자라면 일단 그 시세 정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550원 정도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자 차트를 열어보고 저희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자 차트 점수 좀 볼까요? 실적과 이슈 만점, 가격도 괜찮은데 수급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어떠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에선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라는 포인트 어떤 걸까요? 네,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핫한 기업들을 쫓아가기에는 리스크 부담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계좌 자체가 좀 많이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을 들어올 수밖에 없지만 좀 안정적으로 오히려 좀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차 강조를 드리지만 배당 투자에다가 시세까지 노릴 수 있는 종목 지금 하반기이기 때문에 이 종목만큼 좀 필히 좀 체크를 하시면서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 하반기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매력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을 계기로 이 종목의 흐름을 한번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볼게요. 정상 JLS 네 박자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팀장님과 함께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